아침 해가 떴습니다. 제일 먼저 쉬를 하자. 누나 쉬했다? 난 여기 해야겠다. 저게 뭘까? 엄마, 벌레야. 도망가. 그래야겠어? 신나게 놀았어. 어이, 이게 무슨 냄새지? 방석에서 킁킁한 냄새나. 너 들어와서 발 닦았어? 여섯 아이들이 함께 사는 멍식스네 집. 아이들의 주생활 공간은 거실입니다. 스팀 청소와 물 청소를 자주 하지만 매번 하긴 힘들죠. 힘들지. 탈취제나 소독제를 쓰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안 좋은 성분이 있을까봐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냄새도 잡고 세균도 잡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없을까? 없을까? 그러던 와중에 누분 탈취제를 알게 됐어요. 자연 유래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해봤어요. 향이 강하지 않고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탁하기 힘든 소파도 냄새와 세균을 한 번에. 여기 배변판 앞에 있는데 누가 여기 오줌 쌌어? 응? 누구야? 바닥에 뿌리고 살짝 닦아줬어요. 자수하면 용서해줄게. 누가 쌌어요? 중이에요? 중이가 쌌어요? 제가 봤어요. 엘리 누나가 쌌어요. 야, 이럴 게 있냐? 향으로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분해 코팅 증발 3단계로 냄새 분자 자체를 파괴해 냄새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와 함께 향도 사라진다고 해요. 여기저기 배어있는 아이들 냄새를 잡아주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누분 탈취제로 소독해주니 매번 빨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누분 탈취제로 안전하게 상쾌하고 클린한 생활 함께 시작해보세요.